여기가 아니네. 아, 네, 잠깐만. 일단 돌아다니다가 일로 올 수도 있고. 쌤, 일단 저기 여기 난지 엄마 쪽으로 좀 가주시겠습니까? 아직 다들 어디 행선지를 지금 정하거나 지금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전략 있으세요? 뭐 좀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전략이 있겠어. 아니 뭘 못 숨겨요. 내가 저기 무한도전 할 때 이런 것도 전문이지. 아 이거 좀. 멤버분들이랑 통화는 안 하세요? 아 근데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 꼴등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주로 이제 제가 주로 이렇게 헤쳐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잠깐만 이거 우리 차 아닌가? 아 아니 우리 스태프들 맞죠? 아니에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어? 맞는 것 같은데? 선생님 저 차 좀 따라가 주시겠습니까? 따라가라고요? 예예. 아 그럼 하나는 확보잖아. 오, 이건 누구 차인가? 저 차 뭐야? 우리가 쫓아오는 걸 봤나? 잠깐만, 저 카메라 찍고 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린다. 옆으로 가주세요. 그냥 나가도 됩니다. 지나갔대요. 잠깐만. 내린다. 누구야? 전성민이지. 감독 어때요? 뭐 오를 것 같죠? 나의 핸드폰! 감사합니다. 다시 갔다 올게요. 잠깐만. 선생님.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일단 이 근처인 걸 알았으니까. 지금 몇 시죠? 아, 근데 전소민은 이거 같이 데리고 다녀봐야 피곤한데. 아, 어디다가 딱 숨기고 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 세워주세요, 선생님. 저기요? 예. 일단 한 명을 발견했으니까. 주소가 여기가 맞나? 아 잠깐만 이걸 어디다 숨기고 나서 일단 위치를 파악하고. 날이 너무 뜨거워. 어 전소민이다. 야 저 나와. DDM 시점인데? 채널의 건물이 어느 거더라? 그 여기가 아니네. 지나간다. 전소민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 지나간다. 전소민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 날씨 진짜 덥다. 너무 덥죠? 건넙시다. 다음 신호에. 전소민. 알아. 봤어. 지금 버스로 봤어. 전소민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 봤어. 계속 직진하면 도착. 여기다 숨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길에다가. 일단 여기는 누가 안 보여. 누가 일로 오진 않나 봐. 지금 나를 못 봤지? 그냥 지나가. 전소민이 내가 그랬잖아. 쟤는 그래서 뜯어봐야 의미가 없어. 전소발이 저 밑으로 갔지? 일단 이걸 내가 숨기고. 아, 잠깐만. 요 근처 어디가 딱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분들도 안 봐야 돼. 나의 존재 자체를. 얘기 안 하시겠지? 전소민이 저 밑으로 쭉 지금 생각 없이 갔단 말이에요. 전소민 일로 갔단 말이야?
SNS 하죠. SNS에 전소민 좀 쳐줘보세요. 봤다는 분들이 올리는 분들이 계시거든. 그래서 보시는 분들 눈에 안 띄어야 된다니까요. 어때? 수사가 꽤, 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없어, 진짜. 어, 이거 확. 이거 일로 갔다는 얘기는 방송사에 들어갔을. 아유, 안녕하세요. 홍 선생님, 여기 좀 오시다가 그 촬영하는 팀들 본. 지석준 씨 저쪽에 있어요. 아, 저기요? 지석준 씨 저쪽에 있어요. 아, 저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막 찍찍거리려고 아, 예, 고맙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어디 근무하세요? 여기 어떤 건물이에요? 백수사라고. 예? 백수사예요. 아, 그래요? 그 회사, 잠깐만. 촬영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안 되는 거야. 야, 이씨. 아, 나 미치겠네. 여기 마지막. 누구 있다, 누구 있다. 시선을 딱 보면 알거든요. 석진 형 저기 있잖아. 지석진 씨 일로 갔죠? 어디 건물이요? 아, 여기 지금 이 건물이요? 여기로 들어갔어요? 저기, 죄송한데요. 아, 매니저님이요? 매니저님 나가셨어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찾으면 되겠다. 아, 얘기해주세요. 어서 봐라. 오빠. 왜? 숨기자, 그죠? 어? 오빠, 저는 벌써 일 끝내고 여유롭게 커피 한잔 마시고 있어요. 저 그냥 뭐. 너 하늘공원에 있다는 소리 들리던데? 네? 하늘공원. 지금 다 하늘공원 찾으러 막 너 지금 난린데? 그래 오빠? 어. 하늘공원은 뭐 추억이 많죠. 아, 또 전소민 이거 또 이런 거 숨기면 또 귀신까지 숨겨요 이거 또. 오빠 절대 못 찾아요. 좀 이따 꼬리로 만나요. 죄송 오빠 지금 못 숨겼나 봐. 너무 바빠. 그 전화를 되게 굉장히 급하게 끊으려고 했어. 너무 바빠서. 숨기셔야 찾으실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숨기면 바로 찾으려고요. 이거는 지금 전혀 뭐 상관없죠. 룰에 위배되지 않죠. 시간이 꽤 걸리네. 아직 못 숨겼어요? 숨기면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럼 소민이 꽃도 빨리 찾을까요? 잠깐만. 그러면 저 혹시 지석진 씨 보더라도 저 봤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예. 그 우리 특히 예능을 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자기가 주로 활동하는 것을 크게 안 벗어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건 자꾸만 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이거 제가 추격전이나 예를 들어 이런 걸 얼마나 제가 저만큼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자, 전소민이 지금 저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곳 치즈버거 여쭤보면 되는 거야. 툭 한번 그냥 여쭤보는 거야. 내가 아는 게 없지만. 아,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전소민 씨 보셨? 아, 뭐, 아,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전소민 씨 왔었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전소민 씨 여기 혹시 왔었어요, 사장님? 네, 누구요? 전소민 씨요. 아니요. 아, 예, 예. 혹시 여기 전소민 씨 혹시 보셨어요? 전소민 씨. 아니요. 아, 못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전소민 봤다. 전소민 불안해하지. 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제가 친한 오빠 카페가 있는데 저 거기다 숨겨도 돼요? DDMC점인데? 어, 전소민이다. 야, 저 나와. 지나간다. 전소민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 안녕하세요. 저 이거 한 번만 숨길게요. 혹시 누가 오면 이거 있다고 말해주시면 안 돼요? 알았죠, 절대 말해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시간이 없어. 이거 찾겠어? 못 찾아, 이거. 못 찾아. 여유롭게 우리 커피 한 잔 마시고 갑시다. 주문하세요. 못 찾아. 너무 수월했어. 나 여기 오면 항상 저기서 매운 우동이랑 그 주먹밥을 먹고 여기서 커피를 마셔. 저쪽에 유재석이 있어요. 유재석 씨 왔어요. 빨리 숨어. 어떡해. 감사합니다. 빨리 숨어야 돼. 빨리 숨어야 돼.
도민아. 아니. 어디 있었던 거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있었던 거야? 여기 근처 어디 숨겼구나. 너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여기 근처 어디서 숨겼나 봐? 어? 오빠도 여기 숨기셨나 봐요. 어? 여기다 숨기셨나 봐요. 선배야, 잠깐만. 그럼 찾아야겠네. 소민이가 너무 불안해하는데? 잠깐만, 제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봐야지. 어디서 온 거야, 어디서? 소민아, 어디 이렇게 다급하게 가? 아니, 왜 어떻게 그 많은 것 중에 여기로 오셨어요? 소민아, 어떻게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런... 아, 나 진짜 귀신보다 더 놀랬어. 어떻게 이렇게 다급하게 가? 오빠, 아니... 소민아, 너 이거 다급하면 나오는 거야? 아니, 많은 것 중에 어떻게 여기 딱 오셨어요? 어떻게 여기 오신 거예요? 왜 지금 나가는 거야? 오빠 이름표가... 네가 숨긴 곳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건가? 아니, 오빠 이름표가 여기쯤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 그런 생각으로? 네. 소민아. 네? 아메리카노 한 잔만 먹어도 될까? 아니, 괜찮습니다. 한 입만. 빨리 가. 잠깐만, 나 커피 들고 나가. 잠깐만. 커피, 잠깐만. 그렇죠? 선명아. 안 돼? 그래, 안 돼? 좀 와봐.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 안 돼, 안 돼, 아니야. 뭘... 아, 오빠, 이거 왜? 아니죠. 이게 뭐, 커피. 올데이. 여긴데? 맘마우스? 못 찾아, 이거. 못 찾아. 야, 이거. 안녕하세요. 여기 전소민 씨 왔다 갔죠? 아니, 안 왔어요. 어? 여기 거 아닌가요? 지금 많이 당황해가지고. 아, 여기구나! 오빠! 재성 오빠! 근데 왜 요 근처를 안 떠났어요? 여기 주문을 받아야 되니까요. 아, 그러시구나. 잠시만요. 아, 이거. 야, 얼마나 급했으면 휴대폰 놓고.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휴대폰 놓고 갔을까요? 아, 이거. 아니. 야, 이거. 음료수를 놓고 갔네. 오빠, 2인 대결 하러 가시죠. 어? 2인 대결 하러 가시죠, 빨리. 소민아, 네? 얼마나 급했으면 이걸로. 자, 오빠, 자 이거, 이건 그리고 막 까고 나갔구나. 어? 아니, 오빠. 오빠, 일단 가시죠. 자, 일단 잠깐만. 가시죠. 소민아, 여기. 일단... 그러니까 여기다 숨겼잖아, 지금. 아니에요, 안 숨겼어요, 여기다가. 안 돼. 오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빠, 2인 대결 일단 가시죠, 오빠. 저 진짜 너무 저 신뢰를 무릅쓰고 잠시만 제가 좀... 아침에 모자를 하고 오세요. 아, 진짜요? 오빠, 응? 이렇게까지 하세요. 오빠, 이렇게까지 하시면 아니, 이렇게까지가 안 돼요. 아니라... 2인 대결 어서 가세요. 일단은 소민아, 잠깐만. 왜요? 잠시만 좀 그럼 신뢰를...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제가 뭐 음식이나 이런 데는 손을 안 대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뺏기면 어떡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진짜. 이게 사장님 그러니까 오시면...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어요. 오빠, 사장님이 금방 오신다니까요. 네네. 오빠, 사장님이 금방 오신다니까요. 네네. 사장님. 아, 지금 이거... 뭐야? 아, 싶었는데? 오빠, 사장님 오시면... 오빠, 사장님 오시면 진짜... 아, 여기... 너무 죄송합니다. 못 봤나 봐. 봤는데 그냥 지나갔어. 살짝 보이거든? 아, 이거 붙여있는 거죠? 휴대폰 주시죠. 가시죠, 네? 2인 대결하러.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가시죠. 이거 뭐... 잠깐만요. 나 휴대폰 왜 놓고 갔지? 아이고, 선명. 빨리 가시죠. 알았어, 오빠, 알았어. 오빠, 2인 대결 가시죠. 오빠, 일단 가시죠. 자. 전소민이 나오! 아, 진짜
나 되게 열심히 아 진짜 열심히 생겼단 말이에요. 자 부하. 네 자. 아. 자 정금이 씨. 자 입고. 자 빨리 입어. 오빠 여기 왜 오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오빠. 자 우리 저기 커피 한 잔씩 먹을래요? 아. 네. 예 일로 와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저 밖에 있었는데. 아, 시작하자마자 아 이런 게 어디? 예 아메리카노. 예 저희 세 잔 주시고요. 자 정금이 씨는 이제 유재석 씨랑 함께 다니셔야 되고요. 대신에 유재석 씨가 미션 성공할 때 도와주시면 점수를 추가로 얻을 수 있어요. 몇 점이요? 미션 점수에 따라서 차등을 올라가니까 조금씩밖에 못 받아요. 대장. 그래. 죄송한데 어디다 숨기셨어요? 여기 왜 오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어? 어디다 숨기셨나요? 아니 어디다 숨긴 게 아니라 그건 얘기해 줄 수 없고 그리고 아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까 버스 장면에서 내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더라고. 정신이 있었어? 그냥 지나가더라 뒤로.